여보, 내가 당신 살려보겠다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니까 당신이 떠나네. 하지만 묻자, 봉상필이. 18년 전에 어떻게 살아남았냐? 10살짜리 꼬맹이가 말이다. 외삼촌이 있었다. 외삼촌? 그럼 그 사람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겠네. 나 쫓지 마라. 그러다 너희 둘 다 위험해진다. 위험한 건 우영만 당신이야. 안우주가 당신 쫓고 있어. 고맙다, 하재희 변호사. 내 걱정해줘서. 대체 뭘 하려는 걸까? 아내도 죽고 형사도 그만뒀어.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. 아니, 그 반대야. 이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. 더 잃을 게 없으니까. 안호주도 그걸 잘 알고 있고. 뒤에 따라 붙었어? 응. 아까부터 쭉. 일단 우영만한테서 떼어놔, 봉선필. 예,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 저희 봉사... 빨리 제껴 옆으로! 동현 잡아! 차 빼! 안 빼! 그럼 네가 빼, 이 새끼야! 이런 일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거 있지? 오, 하재희. 요즘 내 생각 많이 하나 봐? 나에 대해서 잘 아네? 내가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. 어, 어디쯤 가고 있냐? 우영만이 기성 외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기성 밖으로? 네, 지금 바로 위치 쏘고 있습니다. 절대 놓치지 마라. 네, 형님. 우영만 보내는 너 언제 심은 겁니까? 공짜로 뭐 준다고 핸드폰 문자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라. 아유, 저는 뭐 스팸이고 해킹 이런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. 지 핸드폰 딴 놈이 들여다볼까 봐. 그래. 자, 이거 놓치면 여러 사람 다친다. 예, 형님. 형님이 왜 그렇게 우영만을 꺼내려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. 예, 형님. 요. 수입료 떼먹으려고 튀는 중 아니지? 설마 이제 와서 내 목숨값을 떼어먹겠냐? 그래, 계산 확실히 해라. 우영만, 봉상필한테만 빚졌다고 착각하지 마. 착각이라? 기성! 살려주세요. 저 딸이 있어요. 이제 8살밖에 안 됐어요.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저 집에 가야 돼요. 저 못 죽어요.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아. 제발 형사님. 아지. 일어서, 어서! 기성에서 사라져! 어서! 영원히!
다시 나타나면 그때 내가 네 딸부터 죽일 거야. 네 눈앞에서. 회평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오늘 당장 떠나. 내 말 어기면은 그때 니네 가족들 전부 다 죽는 거야. 절대 잊지 마. 죽은 듯이 살아 평생. 그게 네 가족들 살리는 길이야.